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요괴인이라는 메달인데요. 이게 1, 2, 3, 4장에는 없는 것 같고 아마 그 가샤폰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에도 이렇게 우리나라 문방구 뽑기처럼 그런 게 있는데요. 반다이에서 정품을 나온 게 있습니다. 100엔을 넣으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 1,000원 조금 안 되는데 1,000원 정도 되는데 요 메달 하나하고 뭐 설명서가 나오는데요. 아마 그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거 갖고 짝퉁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요괴인인데요. 요괴인의 설명이 어디 갔냐? 요괴인 같은 경우에는 용맹족이고요. 노멀 메달인데요. 은색 프레임으로 되어 있고 싸움에서 승리한 상대에게 빼앗은 999개의 칼을 뱃속에 숨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차하면 숨기고 있던 칼을 뽑아내서 적을 꼬치로 만들어버리는 요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린팅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소리가 들어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요괴인 소환! 요괴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네, 칼을 뭐 들고 있는 것 같고 네, 문방구에 가시면은 메달 판매한 것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그 1탄, 2탄, 3탄 있는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 1탄, 2탄, 3탄 써 있는 거 말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 32종이라고 되어 있는 제품을 보시면 요괴인 이런 거 제품들이 들어 있으니까 가샤폰 메달이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참고하셔서 필요한 분은 한번 문방구에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요괴인!